오늘은 고연전이 아니라 연고전으로 불려야 하는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려대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고려대 커뮤니티에 한 여자가 글을 올립니다. 김치녀무새 하남자들 진짜 많다라는 글이죠. 어떤 유튜버가 길거리에서 여자들 인터뷰하면서 미래 남편 연봉 어느 정도 물어보는 영상이 있는데 댓글들이 무슨 1억 부르면 바로 김치녀라 그러고 6천만 원만 해도 슬슬 욕먹기 시작하더라. 3천 4천만 원에서 끊어야 개념녀라고 말하는데 시발 남자가 3, 4천 벌면 결혼해선 안 될 사람 아니냐? 6천만 원도 결혼하기 위한 마지노선 같은데 1억도 살짝 과하긴 해도 김치녀들을 정도는 절대 아닌 거임. 남자들 반응은 6천만 원 이상 부르는 여자 경제관념 없다, 일 안 해본 여자다 이 지랄 하는데 내가 볼 땐 그런 댓글 다는 남자들이 결혼 생활 안 해봐서 현실 감각 없어 보임. 참고로 나 남자임. 이라는 놀라운 글이 고려대 커뮤니티에 올라오죠. 본인을 남자로 주장하는 인간이 본 영상은 바로 이겁니다. 30대 큐레이터의 여자는 연봉 3천만 원을 벌지만 남편 연봉 1억을 요구하고 연봉 3천 버는 한국 여자는 연봉 1억 버는 남자를 남편감으로 원합니다. 누구보다 매매혼을 욕하지만 누구보다 매매혼을 바라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었죠. 정말 놀랍게도 고려대를 다니고 남자임을 호소하는 이 인간은 저 영상을 보고 저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남자가 3, 4천 벌면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 여자. 근데 여자는 왜 3, 4천 벌면서 1억 버는 남자를 원하나요? 남성과 여성은 평등해야 하는 건데 왜 남성에게만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나요? 여자들이 1억 벌면 나라에서 7천만 원을 세금으로 떼어가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한국 여자에게는 돈 벌면 광우병에 걸려 뇌에 구멍 뚫리는 저주라도 걸려있나요?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이런 부분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게 양성평등이죠. 그리고 저 고려대 남성호 소인의 주장은 실제 여성들도 진심으로 저렇게 생각하는 게 30대 남자 300만 원도 못 버는 업무 뭐가 있어? 개조소 다닐 때도 진심 남자는 월급 300 이하 본 적도 없는데 남자가 300 이하로 벌면 뭐 하는 거야? 남자 월급 28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주말에 쿠팡 알바 뛰어서 총 수입 300은 넘는다는데 너무 보수가 적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노예들 ATM 점검하시는 여성들. 30살 넘어서 300만 원도 못 벌면 그게 남자야? 여자는 300 못 벌어도 노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양심 없는 우리 여성들. 32살 남자 월급 300 받으면 현실적으로 적은 거야 보통이야? 좀 적은 거고 별로야 만나지 마 그 남자. 라고 말하는 여성들이 절대 다수라는 거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기형적으로 이 세상은 남성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라 강요합니다. 여자 30살 39에도 월급 세후 300 안 넘는 사람 많을까? 나는 일단 안 넘거든. 나도 안 넘고 300 못 받는 여자 많아. 난 91년생인데 268만 원 받아 라면서 여자는 그래도 괜찮다는 저 모습. 고려대 남성호 소인의 글을 다시 봐보겠습니다. 그녀는 남자가 3천 4천 못 벌면 하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자가 되어서 3천 4천 밖에 못 버냐라고 남성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여주죠. 어째서 세상은 이렇게 남성들에게 가혹할까요?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월급 300만 받아도 너무 잘 번다고 주변에서 축혀 올려주는데 남성들이 300 벌면 왜 그따구밖에 못 버냐고 한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은 명백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평범한 여성들은 여성이 살기 힘든 세상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남성들이 살기 힘든 세상인 거죠. 팩트 사실을 바라봐 보세요. 남성들은 태어나면서 갑옷을 입습니다. 남자니까 남자라서 남자잖아 라는 말을 하며 남성들에게 희생과 배려를 강요하죠. 부디 2024년에는 양성이 평등한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먹는 치킨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고연전보다 연고전.